자, 시작하겠습니다. 부스 그 12파운드 좀 안쪽으로 빼도 될까요? 제가 예. 10파운드를 잠시만요. 네. 일단 한번 쏘고. 예. 아, 이거를 안쪽으로 배치시키기 위해서 여기 한번 쏘신다고요, 지금요? 아, 예, 아. 아, 예, 쓰셔도 그 됩니다. 안쪽. 이거 지금 제가 이거 그랬는데 넣으려고 그랬는데. 아, 그냥 옮기죠, 뭐 그러면요. 이게 12파운드를 약간 중앙 쪽으로 해 가지고 아, 중앙은 두면 안 되겠구나. 어디 두지? 마을을 기준으로 둘까? 아, 그냥 이 자리 그대로 둘까요? 그 기병한테 그 제가 잠시만요. 그리고 저 이거 기병 좀 구분 좀 할게요. 다섯 아 부대하고, 기병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? 예, 맞아요. 얘들은 내가 지휘하고, 너희 둘, 후사라까지, 두 부대인데, 너희 주력부대. 오케이. 구분했고, 그 다음에 그외 나머지 병력들은 포병대 제가 이동시켜서 배치합니다. 곡사포는 위에 중앙방어선 있는 쪽 전선으로 해가지고 배치할 거고요. 12파운드는 그냥 그 위치 그대로 둘게요. 네. 아, 오네, 지금. 그리고 다가옵니다, 적들이요. 네. 지금 이거 포병 숲쪽에 있는 거 숲쪽으로 가는 거 컨트롤 하시는 거죠? 포병이요? 어디요? 네. 수쪽으로. 이거 아, 아 수쪽으로 제가 가. 잘못 그거 제가 보냈어요. 여기서 사격 시키려고요. 예, 맞습니다. 자, 그 중앙방어선 있는 저 뒤쪽에다가 후사라 좀 여기로 배치를 하고요. 기병대는 중앙 뒤쪽에다 배치하겠다. 너랑 한 대. 지금 같은. 일단은 후사로 지금 배치했습니다. 네. 아, 후사를 한다. 예. 퀴러시어. 퀴러시어를 측면에서 좌우 측면에서 타격을 가할게요. 그래서 적좀 대응시켜 볼게요. 샷을 하는데. 일단 이거 하나 좀 시키고. 빨리야, 뛰어. 대박이었는데요? 끊김이 갑자기 심해졌어. 갑자기 끊김이 심해졌다. 이런. 어쨌든 거의 손해 없이 방진 하나가 무너졌네요. 잠시만요, 렉이 너무 심한데? 이거 왜 이렇게 렉이 심해졌지? 똥김이. 약간. 요즘 제 컴퓨터가 요즘 문제가 있긴 해요, 지금. 그래가지고, 똥김이 너무 심해지긴 했었어. 포병 지휘한다고 깜빡했네, 또. 주력 다, 집에 다 앞으로 와야겠다. 살짝 뒤로 빼주셔도 되지 않을까요? 일단은 네. 작전대로 하려면은 폭탄이 밑에서 보고 예. 있습니다. 다가오지 못하게 해서 일단 잡아야겠다. 너무 근데 잘 죽였어요, 저희.
온다. 샤르시. 장거리에서 캐디스 쏠게요. 저희 10파운드 포드를. 네. 저거 제가 지휘권 잡고 그냥 캐디스 쏘겠습니다. 네. 중앙으로 오는 것 같은데 옆치기 할까요 그냥? 포위 선배 말고? 그러셔도 좋고요. 일단 뒤에다가 일단 배치 해놓고. 아 여. 아, 너 죽어야 돼. 잡았다. 잡아야 돼. 아, 느려, 씨. 잡다 생각했는데. 당구는 몰라도 포는 잡겠어요. 적 주력 지금 중앙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럼 너희들 이렇게 나오지.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? 네. 포켓 뺏었어요. 아 이거 누구한 집 빨리 이거 뺏긴 것 같은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냥. 네. 으아 네. 너 솔직히 썼나? 진짜로? 어쨌든 포위 선면은 됐어요. 포위 됐어요. 한무대로 이어서 한무대로. 중앙 뺏겼습니다. 최대한 그러면 저거도 기병으로 못 들어요. 저거는요. 저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포병으로 그냥. 네. 내려가는 거 안 보이세요? 중앙 쪽에
처음 여기요? 뒤쪽은. 저, 아, 저 남쪽에 있는 저것들 잡아야 된대. 큰일 났네. 기병 씨 분명히 저 뒤에 있는 놈들 치쳐 들어올 텐데. 제가 다시 뺏었어요. 거의 곧 뺏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리캡처. 아, 저기 어쩌고. 어, 기병 맞다. 저 빨리 어. 아, 빨리 뺏어. 뺏습니다. 투캡이라고? 왜? 아, 넌 으아! 헐! 진짜? 아, 우와! 큰일 났다. 아, 이거 진짜 이거. 뺏겼어요, 그만? 예, 뺏겼어요. 오, 이거 진짜 몰랐는데? 아, 진짜. 와, 이건 큰일이다. 김치이겠는데. 와, 키퍼 뒤에 뺏겨버렸네. 아, 위쪽이 있었구나. 신경 없었네요.